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등은 모두 389명. 살아있기만을 다시 만날 날을 바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. 이에 경찰청은 11월 21일까지 지방청 내 장기 실종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장기 실종자 수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. 우선 1년 이상 장기 실종 사건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여성 청소년 수사팀 내 실종 전담팀을 지정 운영하고 그간 수사사항,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해 공유하고 장기 실종 사건을 원점 재수사할 계획입니다. 또 전국 무연고자 정보를 경찰청에서 일괄 취합해 무연고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종자 수색, 수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. 장기 실종자 전담팀 운영을 통해 많은 장기 실종자들이 빠른 시일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.